지난 영상에 이어 현대 8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영은 인형과 결별할 만큼 주베일 산업항 공사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입찰해내야만 오일쇼크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영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노우라는 선진국 조선업체를 다 제치고 현대조선이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돌파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가격 경쟁. 이에 주영은 100페이지가 넘는 견적서와 종합된 정보들을 세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해 전체 공사 실비를 시중보다 낮게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계산으론 12억 달러에서 25%를 깎았다가 이왕 깎는 김에 5%를 더 깎아 최종 8억 7천만 달러라는 금액으로 응찰 가격을 정했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너무 싼 값이라 함께 입찰을 준비하던 점갑원 상무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주영은 제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10억 달러 이하의 응찰자는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입찰을 따낼 수 있다 는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6년 2월 16일 대망의 입찰일 당일 입찰 초청 10개 회사 대표들이 사우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입찰 시간이 다가왔고 현대는 정갑원 상무가 응찰 가격을 쓰러 회의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갑원이 회의실에서 나왔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영은 갑원에게 입찰 금액을 제대로 쓰고 온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던 갑원은 적어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6천만 달러를 더 썼다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주영은 제멋대로 가격을 높여 입찰에 참여한 갑원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미 입찰 가격을 써버렸기 때문에 주영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1시경이 되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영은 입찰 결과를 들으러 갈 때는 갑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었던 정문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결과를 들으러 간 문도는 3시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입찰가를 높게 써낸 갑원은 사색이 되어 더욱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인지 갑원은 갑자기 입찰소 회의실로 들어가는 커피 배달원을 따라 몰래 뒤따라 들어갔는데 하필 그가 회의실에 들어간 그 찰나의 순간 갑원의 귀에는 미국 브라운 앤드루트사 9억 444만 달러라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갑원의 표정을 본 주영은 이미 들렸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기도 몰래 다리가 풀릴 정도로 큰 상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원 역시 회장님의 말이 맞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입찰 실패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때 소회실에 들어갔던 문도가 마침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현대가 주베일 산업항 건설에 입찰됐다! 고 소리치며 손에는 V자를 그리고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영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분명 갑원이 미국이 낙찰되었다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갑원이 들었던 미국의 브라운 앤드 루트사의 9억 444만 달러는 해양 유조선 정박시설에만 국한된 응찰 가격이라 무효처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우디는 현대가 제시한 금액과 서류는 완벽했고 특히 42개월의 공사기간을 조건 없이 6개월 단축시키겠다는 제의에 감명받았다며 주베일 산업항 건설에는 현대가 낙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현대는 주베일 산업항 공사 이후에도 중동 지역의 대형 공사들을 완수해가면서 해외 건설과 중공업 제작 역량을 서로 연계하며 더 크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은 제24회 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급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키며 군권을 장악한 뒤 6개월 뒤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며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 12월 전두환 정부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 유치 의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당시 올림픽 관련 주무부서는 문교부 체육국이었는데 참고로 당시의 문교부는 교육뿐 아니라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문화 영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중앙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는 곧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문교부는 올림픽 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재반 사항을 남덕우 당시 총리에게 상신했지만 한마디로 대차게 까이고 말았던 겁니다. 남덕우 총리는 우리가 아무리 거국적인 올림픽 유치 활동을 벌여도 일본을 제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뭐가 잘못돼 유치에 성공한다고 해도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파탄에 빠져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올림픽 망국론자였습니다. 당시 IOC 위원이던 김택수 역시 세계 IOC 위원 82표 중 서너 표 정도 받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올림픽 개최 신청 당사자인 서울시장도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88 올림픽 유치 신청을 철회한다면 86 아시안게임의 유치가 북한으로 넘어갈지도 모를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교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1년 5월 어느 날 문교부 체육국장이 대뜸 주영을 찾아와서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사령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유치 민간추진위원장 사령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유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의 체면만이라도 서게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영은 이 부탁이 망신을 당해도 정주영 네가 당해라 는 정부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한국에서 올림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영 역시 안 될 일임을 알았지만 올림픽 유치가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냥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주영은 어찌됐든 추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복병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었는데 만약 한국이 올림픽 개최 국가가 되면 상대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 여겨 북한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신군부 권력을 강력히 비난하며 우리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북한은 만약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대대적인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말을 암암리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복병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나고야를 개최지로 만들기 위해 십수년 전부터 이미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미리 다져놓았으며 과거 도쿄올림픽 개최 경험을 내세우며 국제 스포츠계에 막강한 인맥을 총동원해 이미 로비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망신 안 당할 정도만 해달라고 한 거였지만 주영은 반드시 유치라는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적자가 나게 계획하면 적자가 나고 망하게 계획하면 망한다고 생각한 그였기에 주영은 유치만 한다면 우리나라 형편에 맞춰서 얼마든지 적자가 안 나게 계획하여 치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도로공사는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이었고 경기장이나 숙소도 굳이 올림픽을 위해 다시 지을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민간시설을 동원해서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각 도시나 대학 수유의 경기장을 규격에 맞게 개보수하고 선수촌 또한 좋은 부지에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뒤 올림픽에 먼저 사용하는 식으로 큰 예산을 줄일 방법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1년 9월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IOC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IOC 총회가 열리는 호텔 로비에는 홍보관이 설치되었는데 주영은 이 홍보관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경쟁 유치국의 활동 상황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치밀히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한편 유치에 자신이 있었던 일본은 전력 투구하는 주영과 달리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주영은 이미 나고야 쪽으로 굳어진 선진국 IOC 위원들보다 중동 및 아프리카 IOC 위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중동 위원들은 중동 지역에서 제법 많은 건설을 했던 현대를 알고 있었고 이미지 또한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영은 언젠간 중동 국가들도 올림픽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개발도상국이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영은 IOC 위원들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꽃바구니. 주영은 동생 신영의 아내였던 장정자에게 IOC 위원들에게 돌릴 꽃바구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서 갑자기 많은 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장정자는 꽃가게를 설득하여 아예 꽃밭을 통째로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꽃을 확보한 이후 주영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파견직 직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 직접 정성스레 꽃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각국의 IOC 위원들에게 꽃바구니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의를 끝내고 로비에 모여있던 IOC 위원들은 주영을 보고 모두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IOC 위원 부부들에게 비싼 일제 손목시계를 선물했는데 IOC 위원들은 로비 의혹을 받을 만한 비싼 시계 이야기보단 온통 주영의 꽃바구니 선물 얘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주영은 꽃바구니 선물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81년 9월 30일 올림픽 개최지 투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주영은 그동안 로비 활동을 통해 확보한 표가 최소 46표는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의 계산이 맞다면 올림픽 유치는 서울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결과에 대한 불안과 긴장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주영은 분위기를 풀고자 내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뭐라 하든 나는 우리 한국이 최소 46표는 받을 것 같은데 우리 내기나 합시다. 하지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무거운 침묵만 유지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울. 주영이 예상했던 46표보다 6표나 많은 52표를 획득하며 27표를 받은 일본의 나고야에게 완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88년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